안녕하세요. 회사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가르치는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제가 효과적인 영어 문법 공부 방법에 대하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체 효과적인 영어 문법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그죠? 자, 제가 일단 질문을 해볼게요.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들, 그 다음에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 문법 공부 왜 시키나요? 일단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대체 왜? 뭐 때문에? 그죠? 그럼 아마 이럴걸요? 가르치는 학부모님들이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위해서 당연히 영어 문법을 공부시키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위하여 문법을 가르친다는 선생님, 학부모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문장이. 근데 이 문장에서 love를 쓰든지, will love를 쓰든지, 이렇게 love를 쓰든지, 즉 비문법적인 것을 쓴다고 해서 이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늘까요? 나 지금 진짜 궁금해요. 이 문장에 can이 조동사인데 이때 동사의 원형을 쓰든 s를 쓰든 이런 것이 진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죠? 나 궁금해요. 왜 중요합니까? 이런 거. 이런 거를 여러분 쓸 때는 이런 건 아이들에게 영어를 흥미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아주 주요인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문법 공부를 하려면요. 적어도 이 정도 문장은 해석을 할줄 알고 영어 문법을 시키는 게 효과적이에요. 근데 일반 부모님, 일반 선생님들은 무조건 야, can이 조동사야?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기 때문에 이 hurts, s가 들어간 거 이거 쓰면 안 돼.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 문장을 해석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맨날 주어가 3인칭 단수이니까 s를 쓴다, s를 안 쓴다 이런 거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전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일반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하려면, 문법 공부를 하려면 누누이 말하잖아요. 제가 이 정도 문장은 해석을 할줄알때 문법을 시키자고. 아시겠죠? 그게 더 효과적인 게지 않겠어요? 우리 맨날 우리 저기 문법에서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각동사, 사역동사입니다. 자, 이 지각동사, 사역동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이죠. 가장 잘 나올 거예요. 이 so가 여러분 지각동사입니다. 그래서 지각동사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가 나왔을 때 뒤에 이게 시험 문제죠. 동사의 원형을 쓸 것이냐, 아니면 투부정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뭐 ing를 쓸 것이냐, 이렇게요. 앞에 나오는 동사에 따라 투부정사 쓸 것이냐, ing 쓸 것이냐, 동사의 원형을 쓸 것이냐. 그럼 우리가 이 공부를 할때 여러분 맨날 선생님들이 이게 지각동사니까 뒤에 동사의 원형을 쓴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맨날 이것만 가르친다니까요. 근데 어때요? 우리 일반 초등학생들이 이거 해석을 못해. 중학생도 해석을 못합니다. 제가 100% 장담하잖아. 이거 못한다고. 일반 학생들, 제가 어떠한 모 학원을 딱 하나 선정을 해요. 그리고 이 문장 딱 제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문장을 딱 하나 갖고 갈게요. 그리고 거기 학원에 있는 아이들, 이 초등학생들 아이들에게, 어? 야, 너희들 이 문장 해석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거기에 있는 초등학생들 몇 명이나 이 문장을 해석을 할까요? 몇 명이나? 1%도 안 될걸요? 가감이 얘기합니다. 1%도 안 돼요. 근데 뭔 아이들의 실력을 위하여, 어? 뭔, be가 오든지, ing가 오든지, 여러분, 이 문장에 해석에 절대적인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문법, 어나 언, 뭐 s나 es 이거 붙이는 거, 이걸 왜 가르치냐고요, 아이들한테. 영어 도움이, 영어 향상에 아이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니까요.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험에 나오니까 시켜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시험에 나오니까 시키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이가 우리가 초등학생이야. 근데 시험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단 말이에요. 왜 벌써 시켜요? 아, 이런 겁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때 가서 더 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정신 차리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보통의 아이들이 영어를 싫어하는 거다니까. 문법 때문에 맨날 앞에 나오는, 여기 한 문장 봐보세요. 전치사 with 뒤에 목적격이 오든 주격이 오든 소유격이 오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문제는 뭐요? 이 문장이 어느 정도 해석을 될때 문법을 시키라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시험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험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중학교 교과서로 한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좋아하는 뭐 팔품사, 뭐 관사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근데 왜 시켜요? 막 우리 일반 거기 문법책 봐보면 be going to 하고 will 이 차이점 설명하고 있어요. 둘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must, should 똑같이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must는 언제 쓰고 should 못 쓰고 이런 걸왜 설명을 하냐고.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왜 시키냐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고 해도 시험에 나올 때 그때 한 4주 정도 이런 거 연습시키면 우리 아이들 충분히 잘합니다. 충분히요.
제가 문법 중에 가장 싫어한 것이 뭐냐면요. 이러한 형식 가르치시는 분들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영어 선생님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왜 가르치죠? 초등학생들에게? 이건 시험에도 나오지 않아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구별해서 어디다 쓰려고?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이거 구별하면 해석 잘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고등학생들은 왜 문법 공부를 하죠? 질문하고 싶어요. 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 수능에서 문법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고등학교 내신에서 문법 문제는 1에서 3문제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독해예요. 근데 왜 문법 공부를 할까요? 그러죠? 문법을 잘 해야지만 우리 아이가 독해 실력이 향상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그렇지만 모든 학원들이 문법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해석 잘해요? 못하잖아요. 제가 문제를 이런 거 제가 구문독해에서 나왔잖아. 이런 기본적인 문장 해석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우리 초등학생이 나 이거 해석하면 100만 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법을 1도 안 가르쳐.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1도 안 가르쳐. 구문독해만 가르쳐. 그런데도 해서 엄청나게 잘합니다. PT 봉선생 기초 구문독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문장이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깁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이거 해석 엄청나게 잘합니다. 이 PT 구문독해는 중학교에 나와 있는 모든 문법 내용을 해석으로 정리한 거예요. 해석 1도 몰라요. 아니, 문법 1도 몰라요, 아이들. 문법 1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해석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자,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문법 공부하는 거 좋다니까요. 근데 목적에 맞게 공부를 시키시라고요. 목적에 맞게. 목적에 맞게 영어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야. 기초가 없어. 그런데 왜 문법 공부를 하냐고. 문법 한 문제 나오는데. 내가 초등학생이야.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그래. 근데 왜 문법을 시키냐고요. 영어 향상에 도움도 안 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 문법을 배우려면 누누이 말하지만 이 문법책에 나오는 이 기본적인 이 내용. 이 정도는 여러분 해석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흥미를 갖기 시작을 해. 아, 이런 뜻이구나. 아, 그래, 이런 뜻이구나. 그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아이들이 흥미를 갖는다니까. 무작정 이거 해석도 안 되면서 이게 S를 쓸까, 투부정사를 쓸까,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 제발, 문법 공부는 문법의 목적에 맞게 공부를 시키라고요. 제발.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러분, 문법 안 해도 돼요. 문법 안 해도 된다니까? 충분히 해석부터 잘하고 나서 문법을 하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